감흥력 진동들 속으로 빠져들기 세상의 귀를 기울여 보라. 소리들은 음원으로부터 귀로 전해져 온다. 개들은 낯선 사람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돌고래들은 물고기떼를 향해 헤엄쳐 가고, 음악은 악기들로부터 쏟아져 나오고, 이야기는 선생들의 입에서 흘러나온다. 더 들어보라. 벌레들의 바스락거림, 천둥 소리, 엄마와 아기의 속삭임, 몸에 힘을 줄때 신음 소리, 실패로 인한 울부짖음, 승리를 위한 기합, 여러 층위의 진동들의 귀를 기울여 보고 그것들을 만지듯이 느껴보고 실감해 보고 공명해 보라. 당신은 바람이다. 지금은 산들 바람. 지금은 돌풍. 지금은 폭풍. 당신은 빛이다. 지금은 흰 빛. 지금은 무지갯빛. 지금은 검정. 지금은 다이아몬드처럼 투명하다. 당신은 생명의 순환이다. 뻗어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한없이 충만하게 부풀었다가 한없이 작은 바늘구멍 속으로 사라진다. 당신은 그것을 계속하고 싶고 또한 멈추고 싶다. 당신은 자기 자신이 흔들림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 흔들림이 자신의 전부가 아님을 안다. 드러난 진동들 아래에는 매혹적이고 늘 새롭고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처음에는 두렵기까지 한 무엇이 있다. 파동들 아래에 있는 그것은 움직임이 느려진 고요함이다. 여기에서는 언어가 무의미하다. 누군가에 대해 어떤 생각을 품으면 그들도 같은 생각을 한다. 친구가 어떤 선물을 들고 나타나는 모습을 상상하면 그것은 아무 노력 없이 현실이 된다.
온갖 파동들과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암과 행동. 그것이 얼마나 고요한지, 얼마나 쉬운지 느껴지는가? 고요함이 깊어질수록 당신의 의도는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실현될 것이다. 이처럼 고요한 변성 공간 아래에는 또 다른 공간이 있다. 여기에는 어떤 움직임도 없다. 그저 순수한 의식, 침묵, 깊은 평화, 영속적이고 한없는 사랑, 마음을 구원하고 초월하는 온전한 이해가 있을 뿐이다. 어떤 방향성도 강압도 욕망도 없다. 모든 창조 활동은 여기에서 시작되고 여기에서 끝난다. 여기에서 당신은 우주 그 자체로 존재하며 배움을 얻는다. 그 어느 때라도 당신은 주파수를 높여 침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당신은 하나로 통합된다. 시간이 멈추고 당신은 생각한다.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네. 그때 갑자기 어떤 웃음이 폭발하면서 당신을 진동하는 조각들로 다시 나누어 놓는다. 이제 거기에는 모든 것이 있다. 당신은 순수한 상태로부터 솟아올라 새로운 충동을 느끼고 새로운 진동을 선택하고 새로운 곳으로 흘러가고 고요함이 당신을 다시 불러줄 때까지 그 즐거움을 만끽한다. 가장 깊은 상태는 가장 높은 상태이다. 가장 고요한 상태는 가장 빠른 상태이다. 가장 진실하고 자애롭고 상호 연결된 감정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것이다. 사랑이란 그 무엇보다도 창조적이고 활기찬 주파수이다. 진리란 당신의 마음속에서 움직이는 사랑이다. 조화란 모든 생명의 진동과 화합하고 어울리는 사랑의 공명이다. 당신의 마음이 진동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진동으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이고 당신의 영혼이 고요함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절대적인 일체성과 사랑으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주파수들의 향연을 즐기고 고요히 음미하라. 주파수를 통해 창조하는 존재가 되고 고요히 감사하라.